김상진이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놈이 어디 갔나? 아니나 다를까 대검에서 이런 쇼가 딱 벌어질 때 제가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끼리 제가 보면요, 김상진이라는 어떤 보수 단체, 검사, 중간에 언론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왜 제가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냐면요. 1차 때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김상진은 법무부로 왔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저는 항상 현장에 있고 밖에 있고 그 사람들을 좀늘 봐요. 근데 김상진 씨가 8시부터 상여가를 틀고 장송국을 틀고 계속 추미애 장관 출근하고 징계위원회 할때 걔네들의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2차 때 당연히 이쪽으로 올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일찍 그렇죠. 가갖고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어요. 김상진이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놈이 어디 갔나? 아니나 다를까 대검에서 이런 쇼가 딱 벌어질 때 제가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끼리 제가 보면요, 김상진이라는 어떤 보수 단체, 검사, 중간에 언론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그걸 다뤄주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안 원래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김상진이가 이번에 2차는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로 나올지 대검으로 출근할지 어떻게 걔는 늘콕 집어서 갑니까? 어? 두번다안 나온다 그러면 법무부로 왔어야죠. 근데 얘는 거기서 영상 찍고 화이팅 외쳐주고 난리를 펴주고 사실 경호서 주더라고요. 애들이 경호서 주고 딱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얘네들은 커넥션이 있구나.